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3살 아들 네, 이현입니다. 불금입니다. 아주 그냥 화려하게 곱빼기 파티를 했습니다. 짬뽕도 곱빼기, 불타는 쟁반짜장도 곱빼기, 그 다음에, 탕, 예, 탕볶밥, 얘도 곱빼기입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못 보겠다. 아니, 이거 배달 음식은 아무리 빨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비비고. 비빔은 못 먹어. 빨리 먹는 게 알았어. 나을걸? 배달 음식이 한계되니까. 예, 안 매울 것 같아서 이상하게 불탄다고 분명히 설명은 그러 했는데 별로 불탈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하시는 강명 높은 금치. 오, 맛있겠다. 매운지 안 먹어 안 매운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얼마 만에 중국 요리야? 우리 아들 아주 신나게 시켜 먹었지, 엄마 오는 사이에. 매워? 매워. 이름 까분해? 오, 매운데요? 너무 잘했다. 와우.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짜장 이거 봤자. 닿지 않게 손봤고. 오, 맵다. 그렇게 매워? 아니, 살짝 매워. 안 걷어줘, 씨. 안 걷어줘. 애들 걷어내준다, 다행히. 맛있다. 먹어 보자. 매운데? 어때? 오. 뭘 집어넣을게요? 또 우리, 또, 최고의 미식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해야지. 몰라서 이렇게 맵지? 오. 그냥 색깔은 일반 짜장인데요. 엄청 매워요. 맛있다. 아니,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응?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4인분 시킨 거야. 왜? 곱빼기잖아, 전부. 그것도 대식으로 4인분. 오, 매워라. 웬일이니? 오. 그동안 달달한 음식만 먹다가 실력이 줄었나? 그래? 좀퍼 갈래? 짬뽕? 젓가락 줘. 퍼줄게. 저거에다가. 에, 역시 따라오는 국민맛이야.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지. 많이 쪼면? 조금만 줘. 이 정도? 아, 일단 이 정도 된것 같아. 넘칠 줄 모르니까. 맛있겠다. 맛있겠군. 해물도 좀 줘? 해물? 그래. 진짜 저는 오랜만에 짜장면 중국 요리인 것 같은데? 있지 않아? 난 별로 오랜만이야.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은 신나게 시켜주신지라. 하하하. 자, 맛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 먹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항상 고민이 된단 말이죠. 짜장면 중에서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 먹을 것이냐, 탕수육이냐, 볶음밥이냐, 몽땅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이게 간단. 네 거. 아, 이게 내 거야? 얘 섞이니까 젓가락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매운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그래?
짜장이 매워요. 그게 매워? 뭐 이거 짬뽕은? 짬뽕이 오히려 덜 매워? 짬뽕은 너무 좋아.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짜장과 짬뽕은. 매운 걸로 한번 죽어봐. 매운 걸로. 이게 익으니까요. 더 매워지지 않았니? 맛이 깊어지면서 젓갈의 냄새가 확 나면서 이 매운 김치 올라온다. 국수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요 소스 조금만 가져다가 먹어봐봐. 밥에다가 볶음밥 안 부러우지? 좀 기름 많지 않아? 그래서 짬뽕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 진짜? 아니 요거 조금만 넣어봐봐.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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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타는 볶음밥. 양념 부족하다 막 넣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청양고추는 들어갔고. 좋았어. 짜장면 맛도 안 봐? 싫어? 내 짜장면 맛? 먹어봐봐 어떤지. 맛은 봐야지 그래도. 조금만 먹어봐봐. 아까 한번 맛해봤는데 좋을 것 같아.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불닭도 먹는 아이가 이걸 왜 못 먹어? 이게 좀 더 매운 것 같기도 해. 조금 좀 아린 맛이 있어요 있기는.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별로 맵지가 않아졌어. 그거. 아, 이것도 하나 드시고요. 야간 드시고요. 자, 그래 봐요. 고맙습니다. 자, 드세요. 뭔 소리야? 자. 나 이미 밥솥을 먹었어.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 영상 돌리면 다 나와. 예. 우리 강아지 큰 거는 다 얘 은공이야. 왜 이래? 난 뒤에 좀 오네 이게. 그치 뒤에 온대니까. 이게 처음에 딱 입에 넣었을 땐 모르는데 뒤에 그 목이 뻥 뚫리면 다시 오는 뭔가가 옵니다.
진짜 온다 온다. 와, 이렇게 짬뽕이 하나도 안 매울 수가. 이걸 먹다 먹으니까 거의 우동을 먹는 기분이에요. 오. 먹는데 한 손만 떠서 손이 아프다. 먹는 게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다. 입은 행복한데 손이 힘들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 뭐? No pace, no gains. 뭐야? 응? 이게 뭐야?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뭐 그런 말이지. 그지? 얼른 먹도록 해. 진짜 청양고추 말고 뭐 이렇게 매웠지? 이게 하나도 안 느껴요. 맛있다. 왜? 이걸 이제 맛있게 다 먹고 누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졌어. 먹고 누우면 안 되는데? 아예 소대도 돼. 나가서 먹는다. 아, 저 짬뽕 들고 먹어야겠다. 또 두더지, 두더지. 고기 좀 들고 먹어, 두더지. 어? 우리 두더지. 더 줘? 짬뽕? 됐어? 두더지야, 두더지. 고구마 다 먹었어? 응. 어, 대단한데? 당숙이 무거워서 퍼지지가 않아. 아, 또 짬뽕은 다 먹은 것 같은데? 짬뽕이 좀 이런 게 필요해. 국물 먹게?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응. 오. 네,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 고기 먹느라 바빠. 나는 해물. 해물? 해물 있어 조금. 잠만. 어. 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못 찾아? 나 그 수록생이 만두콩인 줄 알았어. 먹으려고? 응. 청양고추입니다. 아 진짜 뭘로 매면 되냐고. 빨간색이 전혀 없어도 매운맛이 나네. 그래? 응, 홍고추도 안 보이는데. 응. 고추씨랑 마늘인가? 뭔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서는 우리 보스가 괴로워하며 면 다 먹었잖아. 기다려 드릴까? 다 먹어버렸네. 너도 소금만 남은 거지? 응, 소금만 남았지. 항상 시키면 항생만 남는 것 같아요. 맛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쭉. 뿅.